키움증권 전기전자 애널리스트 김지산입니다. 2차 전지 기술 개발 방향이 궁금하시죠? 오늘 애톡쇼에서는 4대 소재 기술 방향과 전고체 전지 전망까지 압축적으로 담백하게 담아봤습니다. 물론 투자 유망 종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투자자라면 관심 있게 봐야 될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애널리스트 토크쇼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K-배터리 발전 전략 보고 행사가 있었는데요. 때를 같이해 LG화학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향후 10년간 약 4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계획 발표 이후에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김지산 센터장님과 함께 배터리 시장 동향과 향후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센터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2차 전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 좀 해주시죠. SN 리서치라는 조사기관이 가장 권위가 좀 있어 보이는데 네.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인용을 해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10년간 그 23배, 23배 성장하는 시장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같은 기간 동안에 전기차는 17배 성장해서 2030년에 5,100만 대 정도 되는 네네. 시장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보다 좀 더 가파른 성장이 나타나는 부분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비중이 줄어들고 네. 순수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전기차 한 대당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5천만 대면은 뭐 거의 한 50% 이상 이제 그렇죠. 그 우리 얘기네요. 자동차 시장이 1년에 1억 대가 안 되고 한 8천만 네. 대, 9천만 대를 보기 네. 때문에 SN 리서치 전망에 따르면 전기차 침투율이 2030년에는 50%를 넘어간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숫자가 한번 그 확인을 해드리면 이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해 기준 배터리 시장은 142기가와트 용량 시장이었는데 올해는 네. 71% 성장한 244기가와트가 아, 예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2030년에는 3250기가와트까지 커진다라고 네.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연평균 34% 성장률에 네. 해당이 됩니다. 네. 배터리 형태도 좀 관심이 있을 텐데요. 올해 네.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 SDI의 주력인 각형이 48%를 네. 차지할 거고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경합하고 있는 네. 파우치가 그 다음인 31% 네. 차지할 거고요. 네. 우리 파나소닉이 테슬라랑 같이 하고 있는 원형이 네. 21% 순으로 그 비중을 차지할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각형이 대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 업체별 수주 잔고도 한번 그 확인해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1,330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대략 그 150조 원 되는 수주 잔고를 이미 확보 있는 상태고요. 네. 그 다음 보시면 CATL이 많이 확보하고 있고 네.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삼성 SDI 순으로 수주 잔고가 좀 확보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참고로 이제 그 생산 능력도 보게 되면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네네. 현재 136기가와트로 가장 많은 용량을 그 생산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이 CATL, BYD 순이고 네. SK 이노베이션이 올해 기준 49기가와트 네. 그리고 SDI가 42기가와트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업체별 증설 계획을 감안한 2025년 생산 능력을 보게 되면 네. CATL이 450기가와트로 가장 많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또 대륙 특유의 또 이제 과장된 면도 그렇죠. 없지 않아 있어 네. 보인다는 생각이고요. 네. 대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300기가와트로 대폭 그 투자를 그 진행할 걸 예상이 되고요. 네. SK 이노베이션도 210기가와트, 삼성 SDI도 120기가와트까지 네. 그 점진적으로 생산 능력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00기가는 넘어야 뭐 약간 나도 좀 한다 이제 이런 그 그렇죠. 형태가 되겠네요. 시장 자체가 23배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공격적인 증설이 이루어질 거고요. 네. 우리 배터리 원가도 잠깐만 좀 언급을 해보면 네.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를 했던 거는 그 킬로와트아워당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그렇죠. 이게 대중화를 촉발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트리거가 된다라고 네네. 좀 많이 예측을 네네. 했었는데 실제로 배터리 원가는 네. 100달러 이하로 지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얼마 정도일까요? 원형이 가장 낮아서 네. 지금 92달러 정도가 되고요. 네. 각형이 94달러, 파우치가 한 96달러까지 낮아졌는데 원형이 아무래도 가장 네. 성숙한 기술이고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이라도 원가가 가장 낮게 네. 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셀 재료비를 보더라도 킬로와트아워당 63달러 정도 되는데 네. 이 4대 소재 비중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양극재가 52%로 가장 네. 많고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그다음이 음극재가 14%, 분리막이 16%, 전해질이 한 8% 정도
차지하면서 네.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야, 이 그 배터리 원가가 지금 그 100불 이하로 떨어졌다는 게 세상 참 놀랍네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이 개발이 되고 있는 이 배터리 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 크게 보면 네 가지 방향으로 가야 네. 돼요. 당연히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되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수명은 늘려야 되고 네. 고속 충전이 가능해져야 네. 되고요. 네. 그다음에 원가를 낮춰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부품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진화하게 될 텐데 네.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네. 에너지 밀도는 현재 킬로그램 무게당 280와트아워 정도 구현하고 있고요. 네네. 2년 후에는 거기 한 300와트아워로 점진적으로 네. 좀 더 개선이 될 겁니다. 네네. 물론 이제 우리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기술로 양극재는 니켈 함량을 높이는 하이니켈로 가고 네. 있고 네. 음극재는 현재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네. 혼용하면서 그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수명의 경우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각에 따라서 이미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 이미 기술 레벨이? 배터리 한, 네. 한계가 지금 800사이클의 충방전이 가능합니다. 800사이클이요? 근데 한번 충전하면 네. 보통 이제 400km 그렇죠. 정도 간다고 예상을 네네네.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8432니까 32만 아. 킬로미터를 그 주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거의 택시가 그렇죠. 예, 한번 이렇게 택시 하는... 아니고서야 뭐 저희 일반 네. 우리 승용차는 10만 킬로미터 타면 그렇죠, 그렇죠. 바꾸잖아요. 새 차 네. 한번 타고 싶고.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수명은 어느 정도 적정한 아, 수준에 도달했다. 네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배터리 수명이 오래되고 충방전이 반복될수록 내부 저항이 커지면서 출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네. 스마트폰 오래 쓰면 배터리 수명 짧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네. 이런 네. 부분을 좀 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이슈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이런 과제들이 중요해질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이제 상용차에서는 장수명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고속 충전이에요. 아, 충전. 우리가 전기차를 쓰는데 가장 불편한 게 충전 네. 인프라도 있지만 네. 충전 속도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한국인들 급한데. 아, 급하죠. 지금 현재 고속 충전이 80%까지 충전하는데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25년 되면 15분 정도까지는 줄어들 거예요. 커피 한잔 천천히 네. 마시면 되는데 네. 그것마저도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고속 충전이 가장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거하고 고속 충전은 반대 방향의 기술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면 활물질을 최대한 빡빡하게 많이 박아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고속 충전이 이루어지려면 이온이 빠르빠르 움직여야 되니까 네. 오히려 이런 로딩을 낮추고 전극을 얇게 해야 되는 기술이기 네.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과 고속 충전은 반대 기술이다. 아,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두 개를 같이 그 만족을 시키려면 소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네. 뒤에서 말씀드릴 전고체 전지로 네.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용량당 원가를 낮추려면 고용량 소재를 쓰고 고 로딩 설계를 하고 셀을 대형화하면서 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네.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들이 셀 투 팩, 셀 투 샷시 이런 겁니다. 네. 부품 수를 줄이는 건데 네. 우리가 배터리 셀을 지금은 모듈로 한번 묶고 그렇죠. 팩으로 한번 더 묶고 네. 그리고 나서 자동차 샷시 얹는데 그렇죠. 이제는 모듈화를 생략하는 게 이제 셀 투 팩이 되는 거고요. 네. 이 기술은 조만간 네. 이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그걸 넘어서게 되면 이제 팩까지 아직 아예 생략을 해서 네. 셀을 바로 샷시에 올리는 기술이 되는데 이거는 완성차와 네. 그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2025년 네. 이후에 기술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서 한번 딱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소재를 어떤 걸 쓰느냐가 상당히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4대 소재의 기술 방향은 어떤 쪽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씩 또 짚어보게 되면 일단 양극재는 하이니켈 한 단어로 정리가 되죠. 그렇죠. 니켈의 함량을 지금 80% 수준인데 네. 90% 이상까지 높이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네. 하이니켈도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술이 경합하는 것 같아요. 네. 삼성 SDI가 내세우고 있는 NCA 기술이 있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세우는 NCMA 네. 중간에 M이 들어간다는 건 이제 망간 인염이나 그렇죠. 차이가 네. 될 거고요. NCA는 사실 이미 원형 전지에서 구현이 됐기 때문에 네. 안정성에서 검증이 됐습니다. 네네. NCMA는 상대적으로 용량이나 수명면에서 앞선다는 걸 평가도 있습니다. 네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양극재를 황이나 공기로 바꾸는 리튬 황전지, 네. 리튬 에어 전지까지 네네. 로드맵은 있어요. 실제로 네. 구현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현재 그 양극재의 소재별 비중을 본다면 하이니켈 비중은 한 1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니켈 함량이 30에서 60% 되는 게 42%를 가장 많은 비중을 네네. 차지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NCA가 한 20%, 중고업 처리 잘한다는 값이 싼 LFP가 네네. 대략 한 17%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음극재는 실리콘을 섞어 써야 되잖아요. 네네. 실리콘을 섞어 쓰게 되면
그 전국의 그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용량도 높일 수 있고 네. 고속 충전에서 강점을 가진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리콘 혼용률이 2% 수준인데 네. 실리콘의 문제는 뭐냐? 많이 섞어 쓰게 되면 스웰링이라고 해서 부피 팽창이 일어나게 되고 네. 화재로 이어지잖아요. 핸드폰 보면 오래되면은 부풀어 올라요. 네, 부풀어 오릅니다. 개불뚝이처럼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고기, 교체를 또 해야 되죠. 예, 네. 그런 게 화재 위험으로 그 이어질 수 있기 네. 때문이라도 이 실리콘의 혼용 비율은 10%가 한계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지금 있고 지금 2%인데 그렇습니다. 10%가 맥스다라는 말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음극재 소재를 바꾸게 됩니다. 네. 메탈을 쓰게 되면 그게 이제 리튬 메탈 네. 전지가 되는 건데 네. 리튬 메탈도 사실 이제 관건은 그 덴드라이트라고 해서 수지상이라는 게 발생하는 게 문제예요. 네. 그 음극재를 메탈을 쓰게 되면 리튬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리튬이 메탈 표면에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침전물들이 자라나거든요. 네. 우리말로 수지상, 영어로 덴드라이트가 되는데 이게 네. 또 당연히 커지게 되면 분리막을 건드려서 네. 화재 위험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네. 리튬 메탈로 가는 거는 이 덴드라이트를 억제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나중에 봐야 될 거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분리막의 경우는 얇게 만들면서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네. 얇게 만드는 데 강점이 있어서 폴리에틸렌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네. 그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코팅을 네.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네. 강도가 우수한 습식막이 건식막보다 네.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해질은 상대적으로 좀 기술적 난이도가 좀 낮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는데 네. 고성능 염과 첨가제를 개발하고 네. 저온과 고온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양극재와 음극재가 사실 거의 핵심적인 이제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배터리의 성능은 이제 양극재, 음극재가 네. 다 좌우하는 거죠.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얘기들 들어보면 이제 뭐 앞으로 우리 2차 전지는 이제 전고체 전지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저희가 많이 이제 그 듣는데요. 이 전고체 전지가 무엇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전고체 전지는 지금 우리 4대 소재 중에 유일한 액체가 전해질이니까 네네.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꾸게 되면 네. 모든 소재가 고체가 된다는 의미에서 전고체 전지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전고체 전지로 가야 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온 전지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즉 화재와 폭발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고 네. 에너지 밀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네. 훨씬 더 그 레벨이 높아지는 네. 그런 차세대 전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네. 우리가 리튬 이온 전지 화재를 얘기할 때 양극재는 리튬 산화물 형태로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그 액체 전해질이 열을 받으면 연료 역할을 해요. 네. 산소와 연료와 열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화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네, 환경이.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리튬 이온 전지의 한계인 건데 네. 여기에서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게 되면 네. 연료가 사라지니까 원천적으로 네. 화재 위험이 없어진다라고 네.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에너지 밀도 기준에서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고전압 이런 것들이 구현해지면서 밀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무게당 2kg당 280와트아워라면 네. 전고체 전지로 가게 되면 500와트아워까지 대폭 상승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라도 네. 네. 전고체 전지로 가야 되는데요. 네. 좀 더 그 장점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 네. 첫 번째는 이제 고전압 양극활물질을 적용할 수 있다. 네. 우리가 또 배터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압입니다. 네. 전압을 이렇게 댐이랑 많이 비유를 그렇죠. 하는데 네. 전압, 그러니까 댐도 이렇게 높을수록 물을 많이 가둬둘 맞습니다.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전압이 높으면 그만큼 에너지 밀도를 많이 높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네. 지금은 3.8V 수준에서 배터리가 구현되는데 네. 전고체 전지로 가게 되면 5V까지도 구현 가능하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되고요. 네, 네. 두 번째는 또 약간 좀 어려운 용어지만 적층 가능한 바이폴라 전극을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바이폴라? 요거 한번 그림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네. 오늘 요거만 이해하셔도 사실 네. 오늘 뭐 그 애톡쇼의 본전을 뽑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기존 리튬이온 전지 구조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그 양극 집전체로서 알루미늄 박이 있고 여기 네. 이제 양극재를 붙이게 되고요. 네. 음극 집전체로 동박을 쓰고 거기에 그게 이제 네. 음극재를 붙이게 되고 가운데 분리막이 있게 되고요. 네. 요거를 최대한 얇게 만들고 돌돌 말아 가지고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액체 전해질을 요렇게 주입을 시키면 네. 리튬 이온 전지가 좀 만들어지는 구조인데 네. 자, 우리가 전고체 전지로 간다는 얘기는 네. 일단은 이 분리막이 사라지고요. 네. 이 노란색으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고체 전해질인데 네. 액체 전해질을 이 고체 전해질이 대신하면서 네. 분리막 역할까지 하게 되니까 네. 이 구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집전체를 네. 사이에 두고 양극과 음극을 다 같이 붙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액체 전해질 공간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훨씬 좁아지겠네요. 그렇게 되면 네.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네. 구조가 되는 거고 네, 네. 높은 전압의 전지를 네. 그 단전지로 네. 그 구현할 수 있다. 이게 네. 이제 네. 바이폴라 전극의 굉장히 큰 강점인 거고요. 네, 네. 요것 때문에 이제 네. 그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네. 특히나 높아지는 네. 계기가 마련이 될 거고 네. 세 번째는 화재 위험이 없어지면 네. 내각 장치가 필요 없고 네. 배터리 보호회로 BMS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겠네요.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 무게 또는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그 나타나게 될 거고요. 네. 마지막 특성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요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지금 전기차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한겨울에 배터리가 너무 쉽게 방전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목적지까지 네. 200km 나왔다고 그래서 그냥 네. 편안하게 나왔는데 네. 100km만 갔는데 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요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네. 요 파란색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액체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입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온도가 마이너스 30도까지 예를 들면 간다라고 네. 좀 보시면 네. 극저온에서 에너지 밀 그 이온 전도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요. 네. 네. 그만큼 쉽게 방전된다는 얘기예요. 아, 성능이 확 떨어진다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우리 한겨울에 그 스마트폰 가지고 산에 가면 네. 배터리 쉽게 닳아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체 전해질인데 고체의 네. 특성상 고온에서도 완전 안전적으로 그 작동하지만 특히 네. 저온으로 갈수록 네. 높은 이온 전도도가 보장이 돼요. 네, 네. 한겨울에도 안심하고 전기차를 타고 나갈 수 있다. 네. 요 장점 때문이라도 전고체 전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 중요하겠네요, 이게.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전고체 전지로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예, 이제 예. 들어봤는데 이 전고체 전지로 갈 때 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소재들은 어떻게 개발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 전고체 전지 소재는 크게 세 가지가 경합하고 있습니다. 네. 요걸 알면 이제 요거는 이제 오늘부터 보너스가 될 텐데. 네. 황화물계, 산화물계, 폴리머 이 세 가지가 네. 경합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소재가 아직까지는 완성되지는 않았고 네. 셋 다 장단점을 가지고 좀 경합하는 과정에서 좀 진행이 네. 될 겁니다. 네. 일단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황화물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요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아, 요 차트가 네.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네. 이게 2011년 일본 동경공대에서 엄청난 발견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네. 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 고체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는 당연히 액체보다 낮겠죠. 네네. 이온이 헤엄쳐가는데 액체보다는 고체에서 당연히 빡빡하고 힘들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발견이냐면 이게 이제 LGPS 소재라는 게 황화물계인데 네. 일본의 그 칸노 교수라는 사람이 상온에서 액체와 동등한 수준의 이온 전도도를 가지는 황화물계 소재를 개발을 해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전고체 전지가 네. 그 연구가 급물살을 타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이 황화물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이온 전도도가 액체 수준만큼 굉장히 높다라는 네. 장점을 가집니다. 네. 근데 결정적인 또 단점은 뭐냐? 이 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황의 단점은 뭐냐면요. 공기 중에서 그냥 스스로 그 반응을 해버립니다. H2O 수분하고 반응을 해버리면 황화수소라는 유독가스가 만들어져요. 이것 아. 때문에 황화물계는 네. 가장 네. 큰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산화물계의 장점은 뭐냐? 네. 성능은 황화물보다 조금씩 떨어집니다. 네. 근데 결정적인 그 장점은 산화물 자체에 산소가 들어있잖아요. 네. 당연히 공기 중에서 안전해요. 네, 네. 리튬 이온 전도도는 황화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뭐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 이 산화물계는 다루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극하고 전해질하고 이렇게 저항을 최소화하고 접촉 계면을 이렇게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기술적인 표현을 쓰는데 네. 이게 어렵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고온 열 처리 공정이 네. 필요해요. 높은 네. 압력으로 높은 열을 가야만이 그 이런 저항이 최소화될 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셀을 대용화하기 어려운 그런 단점들을 산화물계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아무래도 원가가 많이 비싸지겠네요. 제조 공정이 좀 어려워진다. 네. 만들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또 쉽진 않겠네요. 그런가 하면 이제 폴리머는 네. 뭐냐면 우리가 기존의 그 소형 전지에서도 리튬 폴리머 전지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네. 그러한 그 리튬 폴리머 전지 기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유사하고 활용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폴리머는 이제 드라이 타입하고 또 젤 타입으로 좀 나누게 되는데 드라이 타입은 롤트롤 공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롤트롤이 가능하면 대량 양산하기 되게 편하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대신 이 폴리머의 단점은 뭐냐? 이온 전도도가 낮다. 네. 그리고
고온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단점을 가지게 돼요.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네. 들어보시면 어느 하나 만족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방화물, 네. 산화물, 폴리머 네. 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단점을 네. 극복하는 방향으로 네. 최근에 기술 개발들에 좀 속도를 네. 내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뭐 춘추 전국 시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전고체 전지는 그 뭐 도요타가 뭐 앞서간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업체별로 그 각자 개발을 다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업체별로 이렇게 개발 일단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요타 네. 같은 경우도 사실 전기차에서 입지가 좀 약하잖아요. 네, 하이브리드를 그렇죠. 밀었지만 네. 사실 좀 그 전기차 트렌드를 주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네, 네. 보니까 도요타가 자기들도 게임 체인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 판을 뒤집고 싶은 게 전고체 전지였고 네, 네. 여기에 대한 연구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사업화도 상당히 빠르게 네. 진행하고 있어서 네. 파나소닉이랑 손잡고 이미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네, 네. 양극재에서는 니체랑 손을 잡았고 음극재는 히타치랑 협업을 하면서 전고체 전지 로드맵에서 네. 가장 앞서 있어요. 네. 당연히 황화물계 중심으로 네. 특허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도요타도 당초 얘기했던 것보다 계속 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네. 그 틈에 또 우리 한국 업체들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폴리머계 쪽에서는 기술이 가장 앞서 있고 네. 초기 시장을 주도할 여지가 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요. 네. 삼성 SDI는 그 도요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고체 전해질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역시 특허를. 황화물계 네. 중심으로 진행할 걸 예상이 되는데 네. 삼성 SDI 로드맵 보게 되면 2023년에 프로토타입의 셀을 개발을 하고 네. 25년에는 전기차에 들어갈 대형 셀을 개발을 하고 네. 27년부터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상업화에 나서겠다라는 일정을 가져가고 있고요. 27년이요. 그러면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기간 동안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네. 양산 기술을 확보하는 네.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될 거고요. 네네. 이런 배터리 업체들 말고도 좀 스타트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긴 합니다. 네. 뭐 이름은 생소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아이오닉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퀀텀 스케이프, 네. 솔리드 파워 네. 이런 업체들이 스타트업으로서 연구 개발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네. 이러한 스타트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글로벌 그 완성차 업체들이 다 지분 투자를 해놨어요. 네. 공동 개발하고 네네.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향후 시장 네. 전망도 좀 보시면 아, 네. 시장은 25년부터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뭐 전화 네. 이종희 팀장이 이 시장에 네. 남아있길 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네. 그 소재 업체 분석하는 또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역시 이제 SNE 리서치 전망에 따르면 2025년에 이제 16기가와트 정도 소량의 시장 형성이 될 거고 16기가. 2030년에는 한 135기가와트.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30년에 리튬 이온저 지금 뭐 3000기가와트를 네, 훨씬 네.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전고체 전지는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전고체 전지가 된다고 해서 기존의 소재 업체들이 네. 부정적이냐 그건 절대 네. 아닙니다. 네, 네. 훨씬 더 많은 성장은 네, 네. 같이 이루어진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초기 시장에서의 특징은 산화물계를 중심으로 소형 IT 쪽에서 먼저 채택이 된다고 네. 예측이 되고 있고요. 2030년을 보게 되면 그 전기차와 ESS가 대략 한 87%까지 차지하게 될 거고 네. 소재별로 보게 되면 폴리머가 48%로 초기 시장 우위를 쥐게 될 거예요. 네, 네. 하지만 그 뒤로 황화물계가 27%, 산화물계가 15% 네. 비중을 차지할 건데 네. 저희가 볼 때는 궁극적인 대세는 황화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예측을 하고 있지요. 네. 자, 지금까지 2차 전지 시장 동향하고 기술 개발 그리고 소재 업체들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한번 훑어주셨는데요. 자, 이 마지막으로 종목도 한번 좀 그렇죠. 짚어주시죠. 네. 자, 우리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사재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2020년 기준으로 소재별 점유율 그 순위를 나타낸 거예요. 네네. 보시면 양극재는 유미코라는 업체가 유미코와. 잘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스미트모, 니치아가 있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부 이제 내재하고 네. 있는 측면이 크고요. 네네. 여기 이제 한국 업체들이 그 LNF 보라색 글씨로 보이죠. 네, 에코프로. LNF 잘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잘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같이 하고 있는 네. 유일한 업체고 네. 음극재 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네. 업체로 이제 우리 이종희 팀장님이 열심히 밀어주고 계시고요. 네. 양극재는 뭐 여기에는 없지만 또 우리 코스모 신소재가 후발 주자로서 열심히 새롭게 하이디케일 쪽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업체들까지 유망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분리막에서는 뭐 샘콥이라든지 아사히, 도레이 네. 이런 일본 업체들 뒤에 이어서 우리 SKIT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독보적으로 국내에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해질은 사실 뭐 우리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좀 많이 선도하고 있는데 여기 네. 보시면 국내 기업으로 엔캠이라는 업체가 엔캠.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또 새롭게 우리 2차 전지 소재의 다코스 네. 고려아연을 또 우리 추천하고 계시잖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고려아연이 원래 이제 아연 연 재료 농업을 주력으로 하다가 이제 전해동박 사업을 새로 이제 작년부터 투자를 했고 예, 예. 또 어제 그 LG화학하고 같이 해서 전구체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발을 좀 넓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LG화학도 지금 뭐 양극재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생산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재인 전구체는 대부분 그 중국에 좀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소재 자급화 이런 측면에서 그 고려안이랑 같이 좀 손을 맞춰서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전구체 리튬을 섞으면 양극재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저는 좀 후발 주자이긴 하지만 고려아연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사회 본능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마무리할 뻔했습니다. 네, 저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저희 그 김지산 센터장님과 함께 2차 전지 배터리 시장 동향과 앞으로의 이제 전망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선물 첫 거래를 응원합니다. 신규 휴면 첫 거래 시 최대 200만 원 현금 드려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는 자산 가치 변동 등에 따라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